24장.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책으로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냐면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서라고 불러요. 그왜 이렇게 율법을 언약서라고 언약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자, 신명기 9장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십계명, 그두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입니다.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근데 모세는 이 돌판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즉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일까? 자, 그래서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또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그걸 언약궤라고 부르지를 않고 법궤라고 불렀어요. 법궤. 왜?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그래서 법궤라고 불렀지. 그거를 언약궤라고 잘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이런 왜그 십계명 기록된 돌판을 그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율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 가면서, 왜 모세는 그 그러면 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면 명령이지, 어떻게
그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참, 이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알 때, 와, 과연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임과 동시에 그 율법들은 약속이다. 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봅시다.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율례는 율법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모든 말씀과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함에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을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네, 언약서를 만들었어. 자, 언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또 읽어줘요. 이것도 왜 두 번 연거푸 그렇게 반복을 할까? 예, 네, 그것도 좀 저한테는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서를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소를 잡았어. 이제 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희생 제물이 되는 소 또는 양 또는 염소들은 누구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는 것을 제사라 그랬어요. 그런 죄를 번제와 화목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화목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다시 화목시킨다는 뜻으로 화목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된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소를 이제 죽여야 되니까 소를 죽이면서 그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자, 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양푼에를 담아가지고 이 양푼에다 담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보면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 그러니까 예수 그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게 우리의 죄는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절차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엇의 피라? 언약의 피다. 즉 여호와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가 대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죽으신다면 너희는 구원되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언약서를 모세가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두 번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아까 한 번 했어요. 시작할 때. 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걸 이렇게 두 번 반복해요. 자, 여기 위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문제점을 발견하십니까? 그 이 두 번 반복했다는 것도 또 이상해요. 그런데 두 번 반복해도 백성들의 답변은 뭐예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절차를 두 번 반복을 해요. 자, 여기서도,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그 제사를 안 지냈죠, 그렇죠? 뭐 제물을 죽인 게 없어요, 피 흘린 것도 없어. 그러면 이 율법은 몽땅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잘 준행하겠다 그래요.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언약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읽어주고
주니까 백성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고 그랬는데 또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여기서 출애굽 24장 3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든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문제점 혹시 발견하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글쎄 말이요. 다 글쎄 우리가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라는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율법 십계명을 줬는데 백성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줬는데 모세가 그걸 다 읽어서 읽어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듣고 그거 우리 못 지키겠는데요. 그래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고 뭐요?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홀딱 속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율법은 지키는 것이야. 그게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언약서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은,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어서 오십시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그렇죠. 그 피를 뿌리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피뿌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뭐요?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약속하셨다. 라고 그랬는데 또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 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이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잘 읽어보면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네? 그럼 우리는 죽었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죽여서 살린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지? 안 되겠지. 너희들 이제 죽었지. 그러나 걱정 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그런 죄인이 됐을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게 할 거야. 라는 율법이 알고 보면 그것이 명령어로 보이지만 명령형으로 주신 약속이다 말이야. 구원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번을 이렇게 했는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소도 잡고 막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서 피도 뿌리고 막 이랬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때부터 뭐예요? 시작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율법에 나타난 약속. 즉, 피 흘려,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소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를, 뭐요? 모르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고 죽는 제물, 소, 염소, 또는 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안 죽으려면 누군가가 자기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된다는 그 법칙은 알아요. 똑같아. 예. 똑같은데, 이제, 그러면 뭐를 죽여야 되나? 죽이려면, 자기들이 기르는 그 당시엔 다 이게 목자 양치기들이었으니까 자기 양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잡아 양을 죽이면 그것이 그 양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주고 자기 죄는 용서받는다. 그 똑같은 이론이지만 그 양이 예수가 아니고 그 양이 그냥 양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그 양이라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동물들이, 그래서 그런 동물은, 이렇게, 들에 나가서 사냥한 동물은 안 된다. 반드시, 돈을 주고 사든지, 내가 기르던 그런 가축 중에, 그 동물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로 희생당하여 피 흘리고 죽는 동물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동물만 죽이면 내 죄값을 내가 동물값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내가 죄를 지으면 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넌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가 기르는 자기 재산이야. 중에 한 마리를 바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죄값을 받고 용서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상징하는 하라고 그렇게 그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줬는데 아 그게 그냥 오히려 뭐요? 하나님이 양 한 마리 받아 잡수고 죄를 사해주는 분으로 분이 돼버린 거야.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이게 정말로 한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분명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우리는 자꾸 그럼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변질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키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 지키면 되지 뭐 십계명 읽어보니까 뭐예요? 지킬만하네 뭐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이거 안 지키면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 받는구나 라는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오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율법을 다시 보라 이거죠.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율법을 다시 이렇게 보면 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는 맨날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돈이 나의 우상이고 내 자존심이 나의 우상이고 내 명예가 나의 우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우상에 매달려서 산다고. 그래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 못 지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행하겠나이다. 그러고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날 때, 와! 영적인 눈이 다시 뜨일 때, 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를 이때까지 뭐요?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네. 이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놓고, 부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이거는 저희들 못 지키겠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 지키면 우리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살 길은 딱 한 길이 있어. 그게 누구야? 내 아들이 너 대신 죽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사망해서 죽음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이 자체가 진리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이시는 길. 그래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와, 중요한 걸 깨달았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어. 율법이란 것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래서 사실 모세가 이 율법을 가지고 두 번 이렇게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한 것은 결국 이것이 명령이지만은 이것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걸 두 번을 반복했지만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 생각대로 뭐예요? 우리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너희를, 내 아들이 너희 대신 죽는다는 것을, 그거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목적 그 자체가 무엇을 위하여 주신 거야? 구원을 위하여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약속이니까 모세는 그걸 깨닫고 그 명령들을 다 받아가지고는 뭐예요? 언약이 약속이라고. 그래서 율법책을 언약서라고 책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모세는 깨달았다는 말이야. 모세는 깨달았지만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것을 언약서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명령인 줄로 계속 알고 우리가 명령 알아서 잘 지키겠다. 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후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율법은 명령이라고 100% 믿고 이 명령을 지켜서 구원을 자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아, 율법이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러분, 명령과 약속은 서로 반대됩니다. 그렇죠? 명령은 시키는 거고, 약속은 뭐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 완전히 180도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은 명령이지. 그게 왜 약속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게 확 관점이 바뀌었어. 율법관이 바뀌었어. 율법을 어떻게 봐?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요거, 만일 하나님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반드시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한번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율법 속에 있는 명령은 약속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약속하고 반대가 되는 명령만이 아니다. 이 명령도 약속이다. 이제 그래 놓고,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이라야만 된다. 그 말은 왜? 명령이라면 우리는 지킬 수 없잖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라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은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겠지? 그러니까 내 아들밖에는 없어. 이제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이게 바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율법을 줬는데 이거 보니까 뭐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네. 그러면 나는 뭐요? 나는 생명을 얻네. 살게 하는 말은 생명을 받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뭐 지킬만 하네 뭐.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예수로 말미암지는 못하지 않는다면 능히 지킬 수 있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인은 뭐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 필요 없어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야,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말이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해요. 그러나 성경이란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그냥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지킬 수 있다면 예수 필요 없다. 그냥 율법 지키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혔어.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그 율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꼼짝 마라, 너희들은 죽었어. 라고 가두셨다, 이 말이야. 가두신 이유는 뭐게? 야, 자,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꼼짝없이 죽도록 율법 못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시려 함이라. 그래서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그렇죠? 같은 말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이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 아래 메었다. 죄 아래 메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 메었다. 율법 아래 메었다는 말은 우리는 율법을 딱 보니까 꼼짝 말하다 이 말이야. 지킬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요? 죄 아래 몽땅 갇혀 있었다.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완전히 갇혀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뭐요?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이 율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 놓고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초등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초등교사가 율법이 이끄는 대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더라. 십자가. 그래서 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자,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명령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명령이지만은 약속이라고 모세는 그 율법책을 언약서라고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이라고 가르쳐도 백성들은 계속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러고 있는 현상이다. 그 현상은 그 당시로부터 오늘 이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가두어져 있지 아니하다. 왜? 여러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는 피 흘려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아, 이래서 율법은 명령이지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예,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참, 이거, 아, 참, 성경의 논리는 참,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이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제가 벌써 한 몇 번 보여드린 건데 11장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략, 그 작전 계획. 자,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 가두어 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놨다는 말은 결국, 그렇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운데 두심, 가두어 두시면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그 은혜를 베풀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그 불순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순종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결국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놓고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나가요? 깊도다. 이게 막 깊도다.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깊어.
현실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자,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꼴통 같은, 돌대가리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구나. 아. 그래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골통에다가 돌대가리에다가, 뭐가 굳었어? 목이 고다. 아. 우리가 지킨다니까. 그 이게 이제 잘났어.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지킬 수 있지, 우리. 우리가 누군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목이 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서 구원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필요? 뭐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율법 보니까 지킬만 한데요, 뭐. 이래서 목이 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 그렇게 목이 고닿다가 나중에 성령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그 목이 곧던 사도 바울이 레치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예. 그렇죠. 나는 정말로 웃겼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를 떨었다? 꼴값을 떨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킨다고 꼴값을 떨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적 하나님으로 철저히 가르친다고 그래서 폼을 잡고 살았으니 참 꼴값을 들고 살았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목이 곧은 놈이 어떻게 돼서 고개가 드디어 고개가 숙여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저도 옛날에 한때 그래요. 십계명 지켜야죠. 그럼 십계명 지키라는 교회가 없어. 그런데 그때 어떤 교회를 딱 보니까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갔잖아. 읽어 보니까 뭐요? 토요일날 일 안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럼 토요일날 일만 안 하고 쉬라 그러면 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 토요일은 일 안 하는 날이야. 쉬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사실 토요일이 매출이 제일 많은 날이야. 무슨 장사든지. 근데 토요일 날 이게 영업을 안 하니,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뭐 세탁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슈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토요일 날 교회 앉아가지고, 지금 손흥민이가 한 골 넣었을까? 이러면서, 결국 세상 일을 생각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내가, 일만 안 한다고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냐? 라는 의문이 들었어.
결국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일만 안 하면 된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뭐가 똑같았냐면 할례는 복영 수술 아니야. 복영 수술만 하면 할례법을 지킨 거냐?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몸에 몸으로 나타내는 나는 할례를 했다. 그 말은 나는 그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여기에 남성 성기에 폭경 수술을 하는 것은 나는 할례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여기만 폭경 수술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폭경 수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 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러면 할례를 받아도 폭경 수술을 해도 그거는 할례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인 법이지 그런 육적인 법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어. 그럴 때 그렇다면 너희들 구태여 복영 수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지.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또 부딪히는 거죠. 뭐라고?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맨날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을 하라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와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으라는,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서의 계명이에요. 아시겠죠? 안식일 계명. 할례도 결국 영적으로 할례법을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마음에 뭐를 누릴 수 있어? 감사와 기쁨, 구원의 감사와 기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할례는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도 할례와 안식일을 같이 지킬 수가 있어. 그래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할례만은 안식일에 해도 오케이. 왜? 그것은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마음에 뭐요? 구원을 받고 내가 안식을 마침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안식일에 매주 토요일마다 일곱째 날마다 그날은 토요일 일곱째 날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라 라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층민들이 쉰다는 날이 없어. 주인들이 계속 일을 시키니까 소작인들은 뭐예요? 계속 일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로 일곱째
매 7일마다 일곱째 날은 반드시 누구든지 쉬어라 하니까 그 하층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것도 누구 덕분에 쉬는 거야? 하나님 덕분에 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라. 그래서 주인들이 하층민들을 쉬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고마운 거마. 그런, 그렇게 해서 하층민들이 또는 노예들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노예들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해? 노예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 다음에 소도 쉬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안식일 계명을 상징적으로 토요일 하루만 일곱째 날 하루 그 날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쉬어봐라. 그러면서 그날 쉬면서 그래 하나님이 때가 차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영원한 안식은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날이 토요일이야, 일곱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마음의 안식을 얻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토요일만 구태여 그렇게 뭐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 이럴 이유는 없어지는 거야. 내가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받았으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당시 유대인들 그래도 할례를 해야 돼 이래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논쟁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 곧 명령으로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참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니까 자꾸 준행하겠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와,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결국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우심이냐.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이거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교회 가면 자꾸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십계명 지키려고 안식일 지키려고 그 교단에 들어간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둬놨단 말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지켜야 되잖아. 또 하나님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러고 또 나도 지키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딱 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도록 해놨대. 이게 이제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해야 돼. 근데 모르겠어도 모르겠다 안 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것이 문제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우리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구나. 크, 할렐루야. 이렇게. 예?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자기도 몰랐다, 이 말이야. 자기도 이때까지 모르고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약속을 명령인 줄로 알고 자기는 죽으라고 지키면서 누구까지 때려 죽여 가면서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는다고 돌로 때려 죽여 가면서 그렇게 왜 율법에 보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답단 말이야. 모사가 되었느냐?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쉬운 말인데? 자, 그렇죠. 이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조건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누가 하나님께 와이로를 먹여 가지고 와이로 먹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자기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다 이거지. 그렇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속 시원하죠. 그래서 참 그동안 저는 율법을 나는 이 교회는 십계명을 지키는 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요. 그래서 훌륭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다고. 사도 바울은 뭐가 돼서 구원받았는데? 레치가 돼서 구원받았는데. 참, 이렇게 조건적과 무조건적 사랑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기의 최저 밑바닥까지 정직하게 내려가서 자기를 재관찰, 재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다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나는 뭐예요? 내 구원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아, 속 시원하죠.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항상 우상 숭배를 하며 항상 간음하며 그런 레치 같은 이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랑이 더욱더 깊이 또 더 깊이 느껴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은 약속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도저히 이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진리, 이 율법이 결국은 구원의 약속임을 알게 해주시는 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에 넘칩니다. 이 감사가, 이 기쁨이 생기가 되어 우리 유전자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